전남 여수에서 자연의 신비로움을 수묵담채로 표현한 김명숙 작가의 바라보다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계절을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일부터 여수 다시봄 갤러리에서는 난정 김명숙 작가의 바라보다 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자연의 신비로움과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아낸 수묵담채 작품 14점이 선을 보입니다. 산과 아름다운 바다를 대상으로 사계절 변하는 모습을 작가만의 시선으로 바라본 풍경들이 여백의 미와 더불어 그림의 향취를 느끼게 해 작가의 예술 세계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웅장한 자연의 비경을 따뜻하고 밝게 표현하고 유려한 붓의 흐름 속에 실경의 감동을 자아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주제는 바라보다인데요. 저희 주변 풍경들을 많이 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풍경은 산 그림자 그리고 산 겹겹이 겹쳐있는 그런 풍경들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 한없이 바라보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저 나름의 그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고 싶어가지고 새로운 시도도 해보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색채도 있고 또 가지 못하는 풍경들을 그림으로도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셔서 작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모든 힘드신 분들 힘내십시오. 난정 김명숙 작가는 개인전 6회와 단체전과 초대전 95여회 등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 작가와 심사위원으로 지역 화단과 미술계 안팎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 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다시봄 갤러리 카페는 커피 외에도 제과류, 레몬청, 부각 등 어르신들의 생산품을 다양하게 판매하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갤러리 공간이 마련돼 전시까지 관람할 수 있는 차별화된 카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장엄한 비경을 담백하면서도 깊은 눈치로 바라보게 하는 작품들이 지친 마음에 자연 힐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